와. 와. 와, 이거 뭐야? 그 배경이야? 뭐야, 저게? 아, 샌드 아티스트 하시는 분. 네, 이번 작품은 사막의 꿈이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15년 정도 우울과 함께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배운 게 한 가지 있다면 아무리 어두워도 그 어둠 속에 빛도 있고 우리 내면 안에 힘이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콜라보를 했어요. Very beautiful. He always about sadness, depression, but this time looks like a happy, more bright. Yeah, so I think it's a good start for him to show the contrast. 자, 늘 모래로 본인을 표현해 왔던 영민 씨가 샌드 아티스트와 함께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보여줬어요. 영민 씨를 1라운드 때부터 쭉 보면서 검은색 옷과 무언가 어둠에서 희망을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오늘은 무채색이었던 모래에 색깔이 들어가면서 아 이게 영민 씨가 조금씩 조금씩 무언가 더 우리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바삭바삭 마른 모래랑 가장 상극인 물이 등장을 해서 저는 설마 저기에 손을 담그겠어? 했는데 그냥 바로 거기서부터 마술이 탄생을 해서 변화된 영민 씨 스스로의 모습과 또 변해가는 마술이 더욱더 앞으로가 또 기대가 되는 무대였습니다. 잘 봤습니다. 뭔가 희망이 있고 뭔가 동심이 살아있는 듯한 그런 액트였던 것 같고 그런 반면에 마술적 요소들이 조금 더 우리를 놀라게 해줬으면은 훨씬 더 만끽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인상적인 액트였습니다. I really loved the way you revisit a classical of magic, which is called Sands of the Desert, has been done by many people, but yet you were able to find your original way of presenting it, and on top of it, being a collaboration, which is incredibly difficult. I think this was beautiful, and congratulations. Thank you.